세 번째 편입니다. 리스 이율 계산하기. 리스 이율을 계산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죠? 사실 상환 스케줄표, 해지 정산서 이런 거 봐도 네 리스 이율이 얼마야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언제? 내가 신차 리스를 받을 때나 중고차 리스를 받을 때, 뭐 렌터 이율을 받을 때, 뭐 이런 때 되게 중요하죠. 할부도 보면 할부 이율 몇 프로예요? 하고 물어볼 때, 낮은 금액, 낮게 받으면 당연히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내가 내야 할 금액도 줄어서 좋고,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은 신용이야. 똑같은 돈을 빌려서 한 1억을 빌렸어요. 근데 친구는 7%를 받았어. 근데 나는 10%를 받았어. 완전히 뭐 열받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3% 차이인 것 같아도 얼마냐면 1억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60개월로 했을 때 7%가 10%를 제가 우리 시유카의 자동차 할부 계산기를 가지고 이용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한번 도표 보세요. 이렇게 이용하는 건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딱 보시면 7%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어요. 얼마 차이 납니까? 장난 아니죠? 이율이 3% 차이인데 금액 차이가 얼마냐면 총 이자당 1%에 1억에 1%한 289만 원, 290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월 할부금도 1%당 한 5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열받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리는데 이렇게 리스 이율은 낮을수록 좋은데 그 낮을수록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직접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상환 스케줄표 전편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실행금리, 내가 넣는 보증금이나 잔존가치, 약정 개월수, 그리고 매달 내는 리스료, 이 정도 필드값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 시유카에서 만든 금리 계산기로 직접 한번 대입을 필드값을 넣어보면 돼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 실행금액이라 나와 있는 1억 8,100 집어넣고, 잔가 6,335만 원 집어넣고, 36개월에 뭐 매달 월 리스료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7.6% 나왔어요. 7.6%. 보증금을 1억 8,100만 원 중에서 35%를 때려넣고, 잔가도 35%를 맞췄는데 7.6%. 이거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7.6%면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거 아닙니까? 적어도 1억 8,100만 원짜리 차량에 이렇게 리스가 나올 정도면 이분이 신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로 800점대 이상은 될 거고, 800점대 이상에 35%, 6,335만 원 집어넣었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5% 언더로 나와야 됩니다. 5% 언더일 때 대략적으로 제가 보면 적어도 이분은 월 리스료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이 아니라 380만 원 정도? 거기다가 리스 이자도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 이유를 미리 알고 있고 이렇게 검증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열받을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질책해야 돼요. 왜 비교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이거 컨펌하고 사인을 했었을까?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리스 이율표는 쉽게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저희 금리 계산기, 시유카에서 만든 금리 계산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기 링크 해놨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 신차 리스할 때, 중고차 리스할 때, 그리고 내가 할부를 할 때, 적어도 이거 한 번만 돌려보자는 이야기예요. 비교 견적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눈탱이 맞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비교만 하세요. 비교만 하는 걸로 내 이율은 1%, 2%, 3% 이렇게 다운될 수 있다. 비교 견적. 비교 견적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비교 견적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 아닌 팁. 리스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지인들 다 여러분들이 검증해야 될 대상이다. 믿고 하는 거야.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 소주값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소주값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리스료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인에게 하지 마세요. 지인에게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오래가는 길입니다. 리스 이율은 이렇게 바로 상환 스케줄표로 알수 있고, 리스 견적서로 이런 필드값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수 있다. 뭘 이용해서? 저희 리스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견적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여러분들의 리스 이율 월 리스료는 내려간다. 그리고 월 리스료가 내려가면 반납 그 다음에 완납 승계할 때 내가 정리할 때도 리스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리할 금액 자체도 낮아지게 된다는 점, 나중에 반납을 할 때도 페널티도 낮아진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리스 렌트만큼은 진심인 시유카의 정진환이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